왁스를 이용해서 건조하고 부스스해진 머리에 용피와 부드러운 컬감을 주도록 할게요. 소량을 덜어서 이렇게 녹여서 이렇게 하겠습니다. 머리가 너무 손상도가 많다면 에센스보다 약간 소프트 왁스를 이용하면 더 부스스한 머리를 좀 정리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소량만 발라도 머리가 조금 정리가 되죠? 이 상태에서 바로 포니테일을 시작하겠습니다. 손으로 빗질을 해주세요.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빗질을 해주셔서 네. 이어 백포인트 약간 뒤쪽으로 묶어서 고무줄은 얇은 고무줄을 이용해서 묶도록 하겠습니다. 이 상태가 됐을 때 떨어지는 자연스러운 머리들은 남겨두시고요. 이쪽도 손을 집게 모양으로 잡으시고요. 볼륨이 필요한 부분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빼주세요. 모든 면을 빼는 게 아니라 어떤 포인트, 그리고 뒤통수 볼륨도 빼도록 하겠습니다. 뒤통수 볼륨은 만져가면서 어느 정도 떴는지 확인하시면서 부드럽게 빼주시면 되세요. 이렇게 네이프. 목이 두꺼우신 분들은 목 라인도 조금씩 빼주시는 게 좋으세요. 볼륨 스프레이 이용해서 머리를 그런 텍스처 질감을 부드럽게 고정시켜줍니다. 이렇게 바바를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약간 커일 기운이 있는 분들은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손을 계속 모아주시면 크루아상 머리처럼 이렇게 좀 말리거든요. 28호 아이론을 이용해서요. 덮어지는 부분 위주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컬감을 부드럽게 주세요. 이렇게 살짝 굵게 굵게 잡아서 살짝 이렇게 컬감을 주시는 거예요. 또 살짝 스프레이를 안쪽 위주로 뿌려주셔서 하드 스프레이긴 하지만 다시 변형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부드러운 촉촉한 제형의 스프레이거든요. 그래서 뿌렸다고 바로 고정이 되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. 손을 이렇게 밀어서 끝부분을 밀어서 이렇게 밀어서 안에 스프레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볼륨 스프레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빗질하듯이 밀어주기만 하셔도 볼륨이 충분히 살아납니다. 이 상태에서 빗을 이용해서 겉표면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주세요. 이렇게 겉표면 위주로 이 딱 위에 부분만 덮어주는 게 있나 있죠? 여기만 스프레이를 다시 조금 더 덮어서 빼고 거꾸로 위치를 살짝 해주겠습니다. 이렇게 거꾸로 위치 해주시고 머리 한 부분을 잡아서 네, 고무줄을 숨기도록 할게요. 돌려서 아주 작은 이런 실핀을 이용해서요. 이렇게 고정하도록 할게요. 네. 하고 마지막으로 스프레이를 가볍게 표면에 뿌려주시면서 장시간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.